우유는 종이로 된 갑에 담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용하는 포장 방식으로 이러한 포장 방식을 게이블 톱이라고 합니다. 종이로 만드는 이유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령만 터득하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으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아신 다음에는 접어서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폐기 처분할 때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우유는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므로 펜처럼 열 전도율이 빠른 용기를 이용하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미네랄 성분이 금속과 만나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부유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캔으로 된 우유가 일본 등에 있다고 하는 댓글이 달릴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없으므로 안 만드는 겁니다. 각설하고 우유갑은 종이로 만들었기에 내용물 밀봉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접착을 해놓으면 개봉이 어려운데 이는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유를 마시려면 우유갑을 개봉해야 합니다. 개봉하는 방법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제품의 입구를 충분히 넓혀주고 다시 두 손가락을 이용해 적당한 힘을 안배하면서 천천히 앞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개봉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개봉하는 쪽에는 양쪽으로 여십시오라는 문구가 있고 반대편에는 반대편을 여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적혀 있어서 대부분 사람이 정해진 방향으로만 개봉합니다. 근데 왜 개봉하는 방향을 정해놓은 걸까요? 반대편을 여십시오 쪽을 개봉해보면 뻑뻑하긴 해도 잘 열리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우유업체 네 곳에 문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답변을 주었기에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유가 우유갑에 담기면 기계가 뜨거운 열로 압축 봉인을 하는데 개봉하는 쪽은 실리콘 수지 처리를 약하게 해서 비교적 접착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개봉해도 상관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반대편을 여십시오 부위는 실리콘 수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봉할 때 종이 보풀이 발생합니다. 종이 보풀이 발생하면 우유를 마실 때마다 종이 보풀이 우유와 접촉하고 컵 속으로 종이 보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정해진 방향으로 개봉하면 종이 보풀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방향으로 개봉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우유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우유갑을 한국인이 처음 발명했다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게이블톱 방식의 우유갑은 미국의 존 반 워머라는 사람이 1915년 10월 19일 먼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유갑과 유사한 형태는 1934년부터 등장했고 한국인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훨씬 앞섭니다. 즉 알려진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공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